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당짓수 차이가 또 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짓수를 낮출 수 있는 조리법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것부터. 굽거나 삶지 말고 되도록 생으로. 생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를 예로 들면 고구마를 씹어서 생으로 깎아서 먹느냐, 아니면 굽거나, 그러니까 굽거나 아니면 삶아서 먹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생으로 드시게 되면은 내가 이게 치아로 씹어서 먹어야 되니까 천천히 드신다는 것도 있고 잘게 쪼개서 그 쪼개는 소화 과정 때문에 내가 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되시는 거죠. 대신에 굽거나 삶아버리시면 훨씬 먹기 편해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당도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아, 솔직한 얘기가 구우면 더 달잖아요. 더 맛있죠. 자, 그리고요. 자, 다음은요. 갈거나 즙내지 말고 통째로. 네. 저도 확 올라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제발 좀 그 즙으로 드시지 말고 갈지 마시고 씹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양파즙을 드신다, 뭐 배즙을 드신다, 포도즙을 드신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그러니까 항산화 성분이 많아지니까 좋긴 한데 그만큼 당도가 당지수가 올라가면서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쑥 올라간다는 것이죠. 다음은요. 껍질째 크게 썰고 조리 시간은 짧게. 사과 같은 경우도 껍질에 있는 펙틴 성분이 식이섬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줘야지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아까 고구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잘게 썰어버리면 그만큼 흡수가 쉽게 되는 거고 크게 썰어놓으면 내가 씹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공하지 않은 채로 해서 내가 씹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껍질째 드신다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당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탄수화물은 섬유질 식품과 함께 먹어라.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그 도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현미쌀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제 겉에 있는 그 껍질을 벗기지 말고 먹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거기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그만큼 당급수를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